한국투자증권 연금대축제 이벤트 기간 내 키움에서 연금펀드 연금 ETF 첫 거래하고 상품권 받아가세요. 투자 시 원금 손실에 유의하세요. 네, 더 리포트에 이어가겠습니다. 오늘은 콘텐츠 산업에 대해서 이야기해볼까 해요. 이남수 연구위원 모셨습니다. 위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자, 뭐 앞서도 이제 코로나 사태 안에서 주목받았던 종목들에 대해서 네, 저희 이야기를 나눴습니다만 아무래도 염택트라는 것 안에서 가장 주목하고 있었던 것 가운데 하나가 이제 다루고 계시는 콘텐츠 쪽이 아닐까 싶어요. 네. 이쪽에 지금 상황이 어떤지를 일단 특징적인 부분들 좀 정리를 해보는 게 의미 있을 것 같아요. 일단은 이제 수요부터 먼저 생각을 해보면요. 네. 코로나19로 인해서 저희가 모든 수요가 다 어려운 건 맞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이제 콘텐츠 수요에 있어서도 네, 직격탄을 맞은 게 바로 영화 산업이에요. 그렇죠. 극장을 갈 수가 없으니까 일단은 영화 자체에 대한 소비를 할 수가 없죠. 그러면서 우리가 이제 TV로 오거나 저희 이제 스마트폰이라든가 아이패드로 넘어오기 시작을 했어요. 네. 그러면서 이제 수요가 성장을 하고 있는데 이 수요가 성장을 함에 있어서 이제 발빠르게 플랫폼 기업들이 대응을 하죠. 바로 정액제. 네. 구독형 소비가 늘어나면서 저희가 지금 컨텐츠에 대한 소비 수요가 늘어나는 걸 확인할 수 있는데 사실 정액제라는 모델은 예전부터 계속 있었던 그렇죠. 거예요. 그리고 저희가 VOD라고 하죠. 단건형 소비 뭐 네, 하나 볼 때 500원씩 하고 있는 거. 그리고 AVOD라는 또 시장이 있어요. 이거는 유튜브예요. 광고를 네네, 보면서 보는 시장. 그런데 그중에서 왜 SVOD, 그 구독형 시장이 계속 성장을 하느냐. 일단은 월정액을 한번 끌어놓으면 무제한 네, 콘텐츠를 즐길 수 있는 상황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바로 지금 글로벌에서 넷플릭스가 승승장구하고 있는 모습을 네,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거예요. 그렇다고 보면은 이 OTT 시장이 향후에 더 성장할 건데 이 OTT 시장이 성장하면서 어떤 종목들이 수혜를 볼 수 있냐? 바로 우리 K-드라마를 찍고 있는 스튜디오 드래곤과 뭐 J-콘텐츠 같은 기업들을 주목해 볼 필요가 있다. 일단 수요가 타이트하게 성장하는 모습은 굉장히 네, 고무적이다. 먼저 정리해 볼 수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일단 시장에서는 뭐 수요와 공급이 중요한 것인데 네네, 수요가 넘쳐나는 구간 그렇죠, 안에 현재는 들어와 있다는 것이고 네, 이 코로나 사태를 거치면서 언택트 문화의 확산과 함께 이제 대중에 모이는 콘텐츠를 이용하고 소비하기보다는 이제 나 혼자 집에서도 네네, 소비할 맞아요, 수 있는 구독형 콘텐츠들에 그렇죠, 대한 수요가 많이 늘었다라는 네, 부분, 시기적으로도 조금 더 앞당겨졌다라는 부분에 대해서 점검을 해봤고요. 앞서 이제 수요가 많이 늘었다라는 건 눈으로 확인을 했고 네네, 수요가 많이 늘어나고 있는 시장 안에서 공급적인 측면에서도 과연 질적인 면, 양적인 그렇죠, 면에서 이게 뒷받침이 되고 있는가가 중요할 것 네네, 같은데요. 이쪽은 어떤가요? 솔직히 얘기하자면 수요보다 공급이 훨씬 더 좋은 상황입니다. 공급이 끌어가는 예, 그렇다 보니까 공급이 리딩하는 빅사이클에 진입을 했다라고 생각을 해요. 저희가 방송국 자체는요, 굉장히 규제도 심하고 갖춰야 될 요건들이 많이 네, 있습니다. 하지만 이 OTT는 인터넷상으로 송출이 되기 때문에 그것보다 방송 산업보다는 훨씬 더 진입과 뭐 그 탈퇴가 좀 자유로워요. 네네네. 그런데 여기에 이제 진입하는 회사들의 규모라든가 이런 것들이 굉장히 커졌습니다. 사실 넷플릭스는 저희가 이제 많이 유명해져서 알고 있는 회사가 되었지만 뭐 모르시는 분이 훨씬 더 많았던 회사임에 확실해요. 그런데 이제 디즈니, 뭐 AT&T, 컴캐스트 이제 누구나 뭐 시장을 보시는 분들은 다 알고 있는 기업들이 이제 OTT 시장에 뛰어들었습니다. 특히 뭐 애플 TV도 있고요. 디즈니 플러스는 이미 런칭을 했습니다. 네. 넷플릭스가 2015년도에 일본에 진출한 이후에 국내 시장에 한 9개월 정도 있다가 들어왔어요. 그 이후에 지속해서 넷플릭스 향 드라마들이 많이 만들어졌습니다. 디즈니 플러스가요, 이제 6월 달에 일본에 진출하고요. 네. 내년 상반기가 되면 아마 국내 시장에 진출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는데요. 그렇게 된다라고 하면은 우리나라에 있는 드라마 제작사, 특히나 스튜디오 드래곤이 작년에 올해부터 3년간 넷플릭스와 21편 정도의 공급 계약을 맺었어요. 뭐 J콘텐츠를 맺었는데요. 이렇게 되면 어떤 일이 생기냐 하면 아직은 그 영업이익률이 20%가 안 돼요. 근데 하지만 OTT에 제공하는 이런 콘텐츠들 자체는 일단 20%를 넘기는 마진율을 확보하게 됩니다. 이익률이 높아요. 그렇죠. 네. 이익률이 높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타이트하게 가져갈 수 있는 회사가 누구냐? 그러면 현재 공급이 리딩하는 빅사이클에서 K콘텐츠에 대한 수요가 점점 늘어날 것이다. 그런데 국내에서 가장 많은 드라마를 제작하고 있는 스튜디오 드래곤이 수혜를 볼 가능성이 크다라고 연결될 수 있죠.
알겠습니다. 일단은 뭐 글로벌리 이제 플랫폼들이 늘어나고 있는 상황이니만큼 네. 거기에 콘텐츠를 공급하고 있는 업체들도 네네. 눈여겨볼 필요가 있다는 네네. 것이고 공급이 이끌어가고 있는 빅사이클이라고 표현을 하셨기 때문에 네. 이제 그 공급을 채워줄 수 있는 것들에 대한 관심을 이제 저희 투자 측면에서는 가져야 할 것 같다라는 부분인데요. 그런데 이제 그 전제는 과연 과거에 이제 뭐 한류 열풍도 있었고 우리나라 드라마들의 수출이 특히 이제 동남아를 중심으로 활발했습니다만 지금도 그러한 것인가 지금 봐야 하는 부분들은 네네. 어느 쪽인가 한국 드라마에 대한 이제 수출 지금 네네. 상황 어떤지 전망 수출과 관련된 상황은 계속적으로 좋아지고 있어요. 과거에는 지상파가 좀 헤게모니를 갖고 있어서 많이 네. 수출을 하셨어요. 근데 이제는 PP라고 하는 이제 프로그램 프로바이더라고 합니다. 뭐 흔히 얘기하자면 CJ, ENM 같은 뭐 채널을 보유하고 네, 있는 네. 그 방송용 사업자를 얘기하고 있는데요. 여기서 이제 소재라든가 어떤 영상미가 지상파보다는 조금 더 자유롭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영상이 잘 펼쳐지면서 해외로 많이 나가고 있는데요. 근데 일단은 그런 어떤 그 웰메이드 콘텐츠에 대한 그런 소비 수요도 있긴 하지만 OTT 그 글로벌 전략에 저희가 한번 생각을 해볼 수 있는데 네네네. 일단 OTT가 그 북미라든가 유럽에 진출할 때는 가성비 측면에서 접근을 합니다. 한 넷플릭스 같은 경우에 15,000원, 16,000원 정도면 5명이 쓸 수 있잖아요. 네네. 근데 미국이나 유럽에서 저희가 뭐 케이블 TV를 시청하려고 하면요. 5만 원, 6만 원 정도 들어요. 그러니까 가성비의 차이로 먼저 접근을 했는데요. 근데 이게 아시아로 넘어오면 조금 다릅니다.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뭐 결합형 상품을 하면 좀 저렴하죠. 그렇죠. 예, 그렇다 보니까 이제는 콘텐츠가 잘 만든 게 중요하다라는 거를 인식을 하게 됐고요. 그 중에서 그 같은 아시아권에서 동남아라든가 요런 쪽으로 진출하려고 하면 일단은 동남아에 뭐 방송국이 라인이 깔고 뭐 전봇대를 세워가는 건 굉장히 쉽지 않아요. 근데 인터넷이라든가 휴대폰은 제가 다 쓰고 있거든요. 네. 그렇다 보니까 OTT가 진출할 때 한류 열풍을 등에 입은 저희 그 K 콘텐츠를 많이 지금 러브콜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래서 최근에 뭐 기사나 뉴스를 보면은 예전에 만들었던 드라마임에도 불구하고 다시 역주행을 하는 상황도 많이 발생을 해서 그런 것들이 그 OTT 회사들한테 K 콘텐츠를 지속적으로 구매해야 되는 어떤 그런 명분을 주는 거죠. 해외에서도 국내 드라마들이 옛날 것들이 네네. 다시 순위가 올라오는 네, 올라오고 있어요. 예예. 알겠습니다. 일단은 바깥쪽에서의 이제 우리나라 안에서 잘 만들어진 콘텐츠들에 대한 수요는 여전히 있는 상황인 거고 이제 우리 투자 관점에서는 이쪽을 좀 공략해야 하지 않을까. 이제 네. 뭐 앞서도 이야기를 하시면서 스튜디오 드래곤 제이 콘텐츠 이야기를 하셨습니다만 어느 쪽에 조금 더 방점을 찍고 계세요? 저는 스튜디오 드래곤이 조금 더 유리한 상황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네. 제이 콘텐츠 같은 경우는 이제 영화 산업 부분이 같이 포함이 되어 있기 때문에 영화 산업은 좀 슬로우할 수 있습니다. 네네네. 거기서 그것보다는 일단은 드라마를 찍고 있는 스튜디오 드래곤에 저는 조금 더 높은 포인트를 주고 있고요. 일단은 스튜디오 드래곤이 연간 만들어낼 수 있는 드라마는 한 해에 한 50편 정도 됩니다. 근데 현재 한 30편 초반 정도 만들고 있어요.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디즈니라든가 이런 다른 그 OTT들이 국내에 진입을 했을 때 수월하게 콘텐츠를 공급할 수 있어야 되는 건데 스튜디오드래곤은 그거를 충분히 가지고 있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고요. 네네. 그리고 이제 저희가 편성 매출이라고 합니다. 편성. 그 TV에 나오는 TVN이라는 거 OCN 이렇게 편성 매출이 이것보다 판매 매출이 좋아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편성 매출보다 판매 매출이 좋아지고 있는 거는 네. 수출이 잘 된다는 얘기랑 저희 거의 일맥상통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해외 판권에 걷는 기대가 굉장히 크고요. 네. 그렇게 해외 판권이 좋아지다 보니까 새로운 신작뿐만 아니라 과거에 만들었던 구작이라고 하죠. 구작에 대한 수요도. 근데 사실은 뭐 3개월에서 6개월 이상 넘어가게 되면 구작에 대한 매력도는 굉장히 낮아져서 가격도 네. 저렴하긴 하지만 이렇게 팔 수 있는 활로가 생기는데 신작에 대한 어떤 니즈가 많이 생겨서 구작까지 겸사겸사 같이 팔 수 있는 모습들이 그렇죠. 이런 모습들이 많이 발생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아까 제가 역주행하는 거 말씀드렸었는데 네. 뭐 베트남 같은 데서는 뭐 일본에서는 사랑의 불시착이 저희 한 1월, 1월 달에 방영을 했었는데 그게 지금 뭐 다시 순위권에 올라오고 이런 모습들을 볼 수가 있어요. 그 정도 된 것들. 네. 예. 너무 구작. 저는 막 엄청 오래된 미스터 션샤인 이런 정도까지는 아니고 네. 예. 뭐 한 6개월 정도면 구작이라고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한 연간 30편 정도 만들고 있는데 앞으로 3년간 넷플릭스에 마진율 높은 콘텐츠 계약을 하게 된다. 특히나 오리지널 콘텐츠라고 해요. 그러니까 네. 최근에 뭐 인간 수업 같은 게 넷플릭스 오리지널 콘텐츠인데 네. 오리지널 콘텐츠 같은 경우에는 그냥 정액으로 높은 마진율을 확보해 주는 모습들을 저희가 이제 기대를 한번 해보고요. 그리고 아까 수요도 성장하고 공급도 성장하잖아요. 여기서 다시
나오는 용어가 멀티 OTT라는 얘기가 나와요. 멀티 OTT? 왜 멀티 OTT라는 얘기가 발생을 하게 되냐면은 아까 보여드렸던 회사들이 각자의 고유 IP들이 있어요. 뭐 어벤져스니 그렇죠. 뭐 해리포터니 네네. 그런데 자기 IP를 보유하기 위해서 향후에는 이 OTT 간의 그런 IP들을 공유하지 않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졌습니다. 그러면 우리 소비자도 두 개 내지 세 개를 이제 구독하거나 가입해야 되는 모습들이 나올 수 있어요. 네. 요금이 조금 더 저렴해질 때 그러면 이때 스튜디오 드래곤이 펼칠 수 있는 전략은 넷플릭스 이외에 다른 공급자한테 나가는 모습들 콘텐츠를 제공해주는 모습들이 향후에 굉장히 많이 기대되는 모습이고요. 사실은 주가가 뭐 상장했을 때 굉장히 좋게 올라갔다가 좀 그렇죠. 내려왔어요. 근데 하지만 이 코로나 시대에 언택트는 콘텐츠 소비다. 그걸 이제 집콕에서 할 수 있는 모습들 가장 좋은 모습 스튜디오 드래곤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사실 그런 부분들 감안한다면 이제 언택트 문화의 확산과 맞물린 플랫폼 네네. 업체들의 이제 성장의 가속화. 그렇죠. 그 안에서 이제 힘을 얻어갈 수 있는 콘텐츠 업체들에 대한 기대. 이런 부분들 많이 이야기를 했습니다만 주가는 사실 별로 네. 그렇게 또 힘을 받지는 못했어요. 네네. 지금 밸류는 어느 정도 판단하고 계신가요? 사실은 저희가 스튜디오 드래곤 같은 경우에는 뭐 신생 기업이고 네. 이 드라마 산업에 대해서 밸류에이션을 논하는 게 좀 엔터 산업은 조금 쉽지는 않아요. 네네. 근데 하지만 기본적으로 저희가 이제 체력이라고 생각을 했을 때 저는 이제 목표 주가를 11만 원 정도 보고 있는데 11만 원이요. 네. 예. 아직은 그 목표 주가에 도달하기까지는 좀 쉽지는 않은 상황이긴 네네. 합니다. 하지만 저희는 우리나라 콘텐츠 그리고 스튜디오 드래곤이 갖고 있는 잠재력을 생각해 볼 때 일단 넷플릭스 향이라는 거 OTT 향이 하나가 있고요. 네. 아마 하반기로 접어들면 접어들수록 중국에 대한 어떤 기대가 굉장히 커질 거예요. 네. 그렇게 되면은 넷플릭스처럼 고마진을 보장할 수 있는 중국에 대한 콘텐츠 수출이 더해진다라고 하면은 아마 충분히 도달할 수 있는 가격대 그리고 밸류에이션이지 않나 생각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11만 원대 일단은 네. 목표 주가 다만 좀 긴 기간 보고 있다는 네네. 거 네, 이야기 드렸습니다. 오늘 콘텐츠 업체 그 이제 산업에 대해서 이야기를 좀 해봤고요. 그 안에서 주목해 볼 만한 스튜디오 드래곤에 대한 이야기도 나눠봤습니다. 이남수 연구위원 함께했어요. 위원님 감사합니다. 네.